자, 김정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날씨가 너무 춥죠? 굉장히 추워요. 아주 오는데 혼났습니다. 네. 대중교통으로 오셨어요? 늦으실까봐 그러신 건가요? 네, 지하철로 와서 여의도에서 다시 갈아타셨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들이 이 코너 이름을 김정대 K1이라고 줬는데 괜찮으십니까? K1. 뭔가 좀 예, 그 하드 파워적인 명칭이 좀 무기 이름도 되고 코리아 퍼스트 또 야 코리아 퍼스트 축구도 되고 뭐 다 되는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정대 의원님께서 멀리서 오시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이 뉴욕한 뉴스 커멘터리를 열어주신 거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동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예. 이태원 참사 49제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참.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추운 날씨에 네. 한파가 막 밀어닥치는 시점에 네. 아 제가 참 날씨도 안 도와주는구나 네. 정말 아쉬움이 많았고 네. 전 집안일 때문에 중계방송으로 봤어요. 네, 네 유튜브로요. 예.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또 이제는 어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주 잘 어우러진 행사였다. 네. 제가 이 행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유족들이 더 이상 추모의 객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 책임과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하는 주체로 네, 네. 이렇게 성격이 바뀌신 거예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그 과거 세월호라든가 다른 어떤 유사 사례에서도 보면은 네. 그렇게 어떤 자기 초월을 할 때 비로소 어떤 유족으로서 맞습니다. 예, 자기 자존감과 또 네. 어떤 그 또 앞으로의 어떤 거 조금 더 힘을 내실 네. 수 있는 네.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초기에 유족들이 투명 인간이었거든요. 안 보였는데. 맞아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추모는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추모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얻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억눌리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얼마 전에 정의구 의원 사제단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마음껏 슬퍼하자, 마음껏 추모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라는 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로소 스스로의 이름과 존재를 찾아가는 이런 아주 숭고한 행사였다. 국가 추도 기간인가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사실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그 애도하고 네. 마음껏 추모할 수 있는 이거 국가가 막았던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요? 예, 그 저도 지금도 네. 이게 국정조사가 중요한 게 그 미스터리를 풀어야 됩니다. 아. 왜 참사를 참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 초기부터 굉장히 이걸 지워나가는 네.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했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도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나가는 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최근에 저는 용산이나 뭐 그 일대 그 집무실 관저에 대해서 계속 네.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건 제 추론입니다. 예, 예, 예. 이건 뭐 고발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추론이고 소설이니까. 잘하세요. 저까지 고발당하는데 예. 요즘에는. 그 천공식 내재적 접근법을 해보면 네. 그 용의 발톱에 위치해 국방부 청사 지금 집무실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그 여의주를 문 용의 머리 부분이 한남동 관저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용이 굽이치며 등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능선을 타고. 네.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문제는 참사가 벌어진 거라고. 이게 어떻게든 지워놔야 된다고. 밀어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런 풍수지리학으로 저기 용산에 대한 기획 설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정치로 인해서 비로소 정권이 출범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는 그 이런 관저 정치는 원래 박정희식 통치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한 10개인가 만들어놓고 맨날 밤에 불러왔고 뭐 했죠. 안가 정치죠.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안가 내지는 관저 정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 용산에서 말하자면 정법을 그 구현하는 네. 예, 이런 기반이 이제 다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네. 하필이면 그 시점에 네. 전대미문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던 거고 중간에 그 지점 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랬을 때 이걸 갖다가 한사코 참사가 아니라고 하고 네. 얼굴을 지우고 인근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하면서 그 일대를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무실 이전, 관저 이전에 이어가지고 어쩌면은 또 다른 어떤 그 그림자 권력에 의한 뭔가 해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도대체가 왜 참사를 참사라고 하질 못하고
이름을 그렇게 명단을 숨기고 유족들을 갈라치기 하고 네. 이걸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국정조사 때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히 치밀한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건 분명히 어떤 행정 편의주의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희가 우상호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는데 예. 제가 천공을 증인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국회를 희화화시키는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고 그렇지 않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또 천공이 자기 입으로 지난주 1호 신문에서 네. 녹취 파일이 공개됐지만 아니 본인이 국정 개입했다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검찰총장 그만두게 했고 대통령 출마시켰고 또 뭐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가면 같이 사퇴해라 그랬고 뭐 또 뭐 종인이 걔는 안 돼. 예. 종인이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한동훈 장관은 아직 배울 게 많다. 네. 김은혜는 그 애가 아주 싹싹해 키울만 하다. 네. 아니 본인이 다 했다는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그 천공이 얘기하면 실제로 실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많죠. 예. 우연의 일치로 하기 보기에는 네.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저기 그렇게 그 여태까지 천공이 스스로 한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 물어보겠다는데 그게 국회를 희화화시킨다 그래갖고 어이가 없더라고 도대체. 난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금 참사 이후로 이제는 네. 그 이태원과 녹사평 일대에서 네. 새로운 추모 공간을 만들고 촛불 집회가 집행되는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 용산구청 강당이라도 하나 비워줘서 유족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추모도 하고 쉼터도 하겠으면은 사실은 해결이 됐죠. 그러나 저기 저 인근의 참사 현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마저도 인정을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거는 상당한 정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되게. 아니 뭐 벌써부터 냉랭해요 반응이 정권에서 뭐 국민의힘도 그러고. 아니 그럼 뭐 대통령이 3년상 치르란 얘기냐? 스웨덴에 가니까 20년상도 치르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세월호 사건 비슷한데 총리가 계속 추모 예, 예. 20년 넘게 왔어요. 제가 갈 때 네. 20년이니까 거의 지금 30년째인데 20년이고 30년이고 추모합니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 우리 매년 가잖아요. 예. 추모시네. 사사망쟁도 매년 가잖아요. 대통령이다. 하죠. 예. 기념식하고. 다 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억의 날을 만들어서 네. 이걸 갖다가 저기 우리 모두가 떠안고 같이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추모의 정신을 기리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얼마든지 갑니다.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그럼요. 수십 년도 하는 거지. 아니 뭐 자기 보고 3년상 치료를 했다고 입이 나와 버리는 저 이 폐륜들을 보니까 아 도대체 말이 통해야 제가 뭐 저 뭔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참 이런 폐륜도 있냐고 이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조계사에서 그날 49제가 열린 모양인데 금요일날 네. 그 인근이래요. 네, 그 페스티벌인가 했는데 거기서 네. 술잔을 사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하고 히덕거리고 말이죠. 네. 아 이거 뭐 얘기할 가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김정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 네. 길게 얘기하면 뭐 더 그 네. 잔소리만 우리 입만 취해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욕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예. 그 뭔가 좀 기본적인 품격, 인간에 대한 예의,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어떤 그 절제 있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힘들거나 슬프진 않았을 거다. 네. 예, 그리고 저기 어떤 참사나 이런데 유족을 안 만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제가 여러 대통령 모셨고 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 네. 팽목항에 가서 일단 유족은 봤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를 피한다. 그 자체를 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 밥 우두워드식으로 얘기하면은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바브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네. 보면 레이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끊임없이 적하고의 어떤 그 접점에 엄청난 알레르기, 그다음에 권력 기관 사유화 이걸 보면서 완전히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정치 권력을 보고 바브드워드는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왜 막 그 적대적 발언을 해서 편을 가르고 하냐면 본인들이 불안해서 본인들이 저 아파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본 권력자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국민들 속으로 들어오는 걸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고, 네. 또 야당을 만나는 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에서 나오는 네.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접점의 차단, 그다음에 스스로 고립시키기,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수사권을 앞세우는 어떤 그 저기 탄압 내지는 네. 그 괴롭히기. 네. 뭐 심지어는 국가 예산도 통과 안 시키려면 또 상관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안 돼. 예, 준예산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 입장이에요. 그 제가 토요일 날 그 진성준 부대표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 민주당이 애걸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거 뭐예요, 애걸을.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그런 해석도 있는 거예요. 준예산이 왜 나빠? 어차피 이 정부 이데올로기는 마구마구 긴축을 하고 싶은 정부고 그 긴축을 하는데 이 준예산 체제는 많은 행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합니다. 그럼 나 돈 안 써버린대. 인건비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정비만. 신규 사업 안 해버린대. 지방교부금? 나중에 주면 돼. 왜 문제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민생보담은 작은 정부에 대한 열정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스스로 내가 결심하면은 할 수 있고 네. 나는 권력자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그 유아적 신경쇠약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절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법이었고 네. 누구 하나 걸리면 바로 고소고발해버리고 네. 네,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룰 바꿔서 전당대회 윤핵관들을 포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두려움의 정서에 스스로 포획된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예, 이런 어떤 그, 저기, 근데 그런 공백을, 이런 어떤 그, 약간의 정신 공황장애 같은 거를 어떤 그, 신앙이나 무속이 채워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서, 자기 스스로 통제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무속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질량적으로 강화시켜준 거예요. 너의 잠재력, 그 원래 존재감을 그걸 강화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이런 거를 좀 그 국회의원들이 좀 폭로시켜 그걸 따져야 되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인들이 참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우리가 그 무언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올해 안에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대처했을까?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의 어떤 그 국정의 주요 지점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 완전히 유령 조직입니다. 지난 여름에 포부 사태 났을 때 카카오 그렇죠. 먹통 됐을 때 네. 이번 참사는 단 한 번도 역할이 없어요. 아주 기이한 유령 조직이 있거든요. 네. 아니 이런 거 대처하려고 만든 조직이거든. 근데 왜 없지? 그 박정희 때부터 대단했던 거 아니에요? 완전히 네. 거기 원래 청와대에 원래 위기관리센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다른 라인에서 네. 대통령도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저 영빈관 짓고 뭐 네. 용산공원 꾸미는 돈의 10분의 1만 위기관리에 썼어도 이렇게 무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감쪽같이 그 최고의 전문가들 그 위기관리 이런 분야에 숙달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감쪽같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고 그 조직은 유령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한 번도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영역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죠. 예.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짜 국회의원들이.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밝혀내야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아니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자꾸만 얘기해야죠. 뭐 얘기해야죠. 네, 네. 자, 저 얘기 좀 의원님 저 얘기 좀 하시죠. 그 일본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또 어이가 없는데.
반격 행사는 자기네들 거래 그냥. 예? 이게 원래 일본이라는 것이 자위대. 네. 일본 평화헌법에서 자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만. 네, 셀프 디펜스.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개정된 국가안보안전보장전략서 네. 그걸 어제 집에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이거 한 줄 한 줄 다 읽어봤는데. 아, 그러세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걸 요약해드리면은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주변이 다 나쁜 놈들 천지야. 중국, 러시아, 북한. 아니, 다 뭐 핵무기, 뭐 미사일 만들고 이걸 2차 대전 이후로 최대 변화가 나타났다고 표현해요. 최대의 변화가 나타났다. 변곡점이 나타났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다. 법을 안 지킨다.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규칙을 위반한다. 사실은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그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네. 것이죠. 뭐 이러면서 드디어 이 나쁜 놈들 틈 사이에서 우리가 센 주먹을 갖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반격 능력이 아니라 그 반격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 겉포장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이게 Free Open Indo-Pacific이라고 해서 FOIP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이 자유롭고 개방된 법이 지배하고 항해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공정한 무역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세상을 쟤들이 힘으로 지금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중국해 특히 거명되는데 대만, 네. 대만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그 대만 정부는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거다 하면서 강하게 그 저기 유대감을 표시하고 있고, 네. 네. 그러고 이제 그 한국, 호주, 인도와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느새 골목대장이 돼 있더라고. 완전히 돼 있더라고 이 골목대장이. 그래서 반격 능력 플러스. 앞으로 그 외교와 정보, 또 자신들이 가진 경제력 이런 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제 대국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이게 군사적인 반격 능력이라는 걸로 협소하게 볼 게 아니라 아시아의 지도국이자 이제 대국 정치를 일본은 이제부터 선언을 한 거고 이걸 근원적 변혁이라고 스스로 표현해요. 근원적 변혁이다. 그러니까 이제 패전국 전범국으로서의 이제 자치는 다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반격 능력을 갖추는 건 이제 후속 국방 계획에서 방위 계획 대강에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 한 사정거리 3,000km 나가나 하이퍼소닉 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신제국주의 네오 임페리얼리즘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예. 근데 한번 따져보면 네. 지금 자유무역은 오히려 저기 중국보다 미국이 훼손하고 있고 네. 예, 또 아세안 국가들하고 협조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세안 국가 중에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일어났죠. 브루나이 왕정 국가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의석의 20% 30%를 군부가 가져갑니다. 네.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없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뭐 아주 군사 쿠데타가 우습게 일어나는 이 나라들은 아세안은 왜 법치와 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렇지. 나라로 돼 있고 반면에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한 지 40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경화의 길을 건 40년에서 최근에 다시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중국 인민의 어떤 자유와 인권은 나름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 이후로는 굉장히 그 많이 네. 진전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데 안내자가 아니라 일본이 가서 여차하면 두들겨 패버리는 어디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차단할 수 있는 이 그 주먹을 갖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해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 8월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다녀간 이후에 대만 6개 수역에서 중국군이 무력 시위를 했는데 그게 8월 중순까지 하고 그 직후에 예정이 없는 훈련을 한 게 우리나라 서해입니다. 그 훈련이 이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가는 거를 이 바다에서 서해에서 차단하는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위험해지면 바로 우리 서해가 위험해지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해상 전력이나 네. 미사일 투사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동원이 돼서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일단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압박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홋카이도 인근에서 일본하고 네. 지금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그 오츠크해에서 와가지고 그 홋카이도 일대에서 SLBM을 6월에 발사했어요. 네. 그 일본이 지금 이것도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과 반격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러시아가 그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조되면은 우리나라 동해가 위험해지고, 대만 해협이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나라 서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중국 러시아와 서해와 동해에서 각기 그 충돌하는 어떤 우리로 보면 삼중 압력 시대에 직면했다. 동해는 일본 자위대 깃발이 보이고 서해에서는 네. 인민해방군 깃발이 나붙기는 이런 양쪽 동서 양쪽에서의 압착과 북으로부터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되는 이런 어떤 그 판이 어느 날 네. 갑자기 출현을 한 거고, 또 일본은 한반도에 관한 자기들의 군사력 행사에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입니다. 왜냐? 북한은 별도의 주권국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휴전선 이남에만 미치기 때문에 그건 한국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북한 관계는 우리가 알선한다. 예. 뭐나 전쟁을 하든 뭐 수교를 하든 간에 뭐라든 간에. 그 일본이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런 면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인식될까 봐 일단은 이 후속 조치로 이걸 언론에서 잘 안 쓰던데 미일 미사일 통합 지휘 체계를 곧 구성할 것 같습니다. 통합 사령부를.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작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억제 또는 공격에 대해서도 미일이 지휘 체계를 통합해서 거기서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방향의 밑그림입니다. 완료되어 있는. 그 윤석열 정권은 정부는 무엇을 하고 몰라요. 뭐 여기에서 뭐 그냥 구치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지. 이걸 또 잘 됐다고 박수 치고 있다고. 그게 김태호 안보실 차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 완전히 정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상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본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변동은 1894년의 청일전쟁의 현대적 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한 말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때도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삼중 압력에 직면했던 건데 지금이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의 이 삼중 압력이 이제 가해지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 이렇게 돼서 가해져 오는 압력들 이 삼중 압력 시대에 이제 우리 국가의 자존감이 이제 그 약화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국가의 품격이 추락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작아지는 국가, 무시당하는 국가,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당하는 국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위기의 어떤 그 전조를 이루는 것이고, 구한말에 조선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맞아요. 개척하고, 스스로 내가 생존하고 주변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결기가 없이, 그냥 청나라 편 들었다, 러시아 편 들었다, 어땠 일본에 기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동맹을 아무렇게나 맺고 그러다가 또 지배층들이 또 그렇게 나눠져 있었고 다 친노파, 친일파, 그렇죠, 친정파야 나눠져 4분화 돼버렸고 4분화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커진 자신, 강해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그다음에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주변 정세를 주도해보겠다는 이런 높은 수준의 결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일본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주도해버리겠죠. 그런 선택을 일본이 한 거죠. 미국에서는 박수치고 돈 안 들어가고 대신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고마운 거지 뭐냐. 예. 그래서 미국은 저기 중거리 핵 미사일 폐기 조약 INF 조약을 러시아하고 2019년에 폐기한 이래로 네. 언제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까를 타진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안 받겠다 그러고 필리핀 안 받겠다 그러고 태국 안 받겠다 그랬고 호주는 배치해도 중국과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그 저기 다른 어떤 그 중국 견제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4월에 랜드 연구소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미사일을 확충하도록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해주자.
왜 굳이 미국의 미사일을 갖다 놔야 되냐. 이 보고서가 4월에 랜드 연구소에서 그래요. 나왔는데 그게 지상 기반 인도 태평양의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보고서 제목으로 나왔어요. 네. 같은 시기에 자민당에서 정부에 그 반격 능력 적기지를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 재연설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네. 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이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부싱을 한 그 미국의 전략가들의 수권이 해결되는 네. 이런 사안이 된 것이죠. 즉 이제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중국의 전략폭격기나 또는 구축함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차단 능력, 억제 능력을 갖추겠다. 오로지 여기서 이제 다급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 다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갑자기 이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그게 막 떠오라요. 어, 네. 필리핀 미국이 먹고 네. 한반도 일본이 먹어라. 그렇게까지 안 가겠습니다만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두 분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49제 때 예. 떡이나 돌리고 말이죠. 예. 예.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하여튼 한심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글쎄 언제까지 저럴지 어쨌든 뭐 두고 봐야죠. 저기 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서 네. 좀 무도한 정권이 네. 이제 스스로 어떤 붕괴 자멸의 길로 가는 날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